안녕하세요, 알프입니다. 저 지금 서울이에요. 서울 신논현역 근처고요. 서초역 근처에 오발산이라는 곳에 배차 받으러 가고 있어요. 신논현역에서 강남역 지나서 서초역까지 라이딩 영상부터 가실게요. 고고! 저 또 순대국밥 먹으러 왔어요. 다른 거 먹는다고 하더니 떡볶이 한번 먹고 또 순대국밥이네요. 저희 집 앞에 있는 순대국밥집이에요. 처음 와봤어요. 여긴 간이 안 돼 있어요. 다대기는 생략할 거고요. 순댓국은 이렇게 탁한 맛이 나야지 제맛이죠. 괜찮네요. 집 앞에 이런 집이 있다니 좋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제 먹방 좀 특이하죠? 국밥인데 한 번도 말아먹지를 않죠? 원래 말아도 잘 먹어요? 밥을 어떤 국물에 말을 때 밥이 많이 식어야 더 맛있는 건 다들 아시죠? 찬밥을 말아 먹으면 맛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말이에요. 순대도 괜찮네요. 찬밥을 말아야 더 맛있는 이유가요. 밥이 뜨거운 상태일 때는 국물에 말았을 때 밥알에 국물이 스며드는 정도가 밥알이 차가울 때는 거의 70-80% 이상 밥알에 이제 국물이 스며들거든요.
근데 이제 밥이 뜨거울 때는 별로 스며들질 않아요. 국에 밥을 말고 이제 딱 한 술 떠서 입안에 넣고 씹잖아요. 씹을 때 이제 밥 알갱이 안에 있는 국물이 터져 나오는 그 맛이 훨씬 더 좋은 거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가끔 콩나물국밥집 가면 아예 뜨거운 밥을 말아서 아예 나오는 그런 가게도 있거든요. 물론 맛있긴 하지만 밥이 따로 나오고 그 밥을 식힌 뒤에 말아먹는 게 훨씬 더 맛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밥을 국에 말아먹을 때는요 이렇게 합니다. 밥이 이런 상태로 있으면 식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밥 식는 거 기다리다가 국이 식죠. 조금 흔든 다음에 뾰로롱 이게 뒤집어놔요. 그러면 공기와의 마찰 면적이 넓어지잖아요. 약간 펼쳐주기도 하고 이렇게 불어주고요. 저만의 팁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훨씬 빨리 식어요. 하고 어느 정도 국이랑 밥이랑 떠 먹다가 타이밍 보고 말아 먹습니다. 여기 마음에 드네요. 영업시간 한번 확인해보고 시간만 맞으면 자주 올 것 같아요. 순대국밥집은 하나 찾았으니까 까르보나라 집도 하나 찾아야겠네요. 이 동네 분위기를 봐서는 있을 것 같진 않은데요. 있을 수도 있겠죠. 이 동네 분위기라 하면 시장 주변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스타집이 있을 확률이 높진 않겠죠. 아, 와, 뜨겁습니다. 이 핫팩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요. 너무 소중한 핫팩입니다, 저에겐. 이 핫팩이 어떤 핫팩이냐면요, 오늘 제가 안양 쪽에 있다가 신사역까지 가는 3030번 버스 맞을 거예요. 그 버스 타고 서울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강남역 지나서 논현역 지나서 신사역으로 가는 그 버스거든요. 출발하는 데는 군포 쪽일 거예요 아마. 그거 탈 때 좀 요란하게 탔죠. 제 거 전동휠 저거 발이 하나 고장나서 너덜너덜해가지고 좀 걸리적거려요. 버스나 지하철 탈 때. 지하철은 좀 괜찮은데 버스가 좀 번거로워요. 아무튼 저거 타서 고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잘 알아보신 거예요. 자고 있어서 말을 안 걸었었던 것 같고요. 강남역 거의 다 왔을 때쯤에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비몽사몽 이런 상태로 되어 있었는데 제 시야에 이렇게 딱 이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하고 이렇게 당연히 봤죠? 누군지? 근데 이게 웬 되게 페이스가 좋으신? 굉장히 잘생기신 분이었어요. 나이는 젊으면 서른 후반이고 많아봐야 마흔 중반 정도 되어보시는 분께서 딱 이거 주면서 열심히 하세요 구독 눌렀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순간 저는 비몽사몽 상태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거밖에 안 했거든요. 제가 뇌가 덜 활성화된 상태였어가지고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어요. 와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기사님 정말 잘 쓸게요. 받고 바로 여기 목 이쪽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녔어요. 소중히 잘 쓰고 있었습니다. 다시 넣을게요. 와 지금 제 구독자가 벌써 100명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 안 하고 영상 재생만 하시는 분들에게도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채널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다 구독 눌렀었는데 너무 여기저기서 막 뜨니까 즐겨보지 않는 채널은 구독을 이제
폐쇄하고 제가 생각날 때 들어가서 보게 되더라고요. 제 본 계정으로는 그렇고요. 부 계정으로는 다 우동 눌러져 있어요. 생각나면 들어가는 거니까 그 채널들을 제가 잊혀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 계정으로는 다 구독 눌러놔서 가끔 들어가가지고 아 맞다 이런 채널 내가 구독했었지 하고 가서 또 영상 보고 그래요. 저만의 그런 유튜브 나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말하면서 밥을 말아버렸죠. 확실히 아직 밥이 덜 식은 상태에서 마른 게 티가 나요. 이게 찬밥을 마르면은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더 산뜻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죠? 먹어볼게요. 그래도 꽤 스며들었습니다, 밥 안에. 순대국밥 먹방만 한 네 번 한 것 같은데 이제서야 밥을 처음 말아봅니다. 그리고 이거 그 형님께서 형님이라고 볼게요. 형님께서 딱 주셨을 때 제가 받고 더 놀라웠던 거는 이미 되게 데펴진 상태였어요. 이 핫팩의 상태는 완전 쇠핑이었고 굉장히 뜨거운 상태. 그러니까 저를 발견하시고 아마 데펴놓으셨던 것 같아요.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제가 보답을 해드려야 될 텐데 유튜브 활동 열심히 하는 걸로 보답하겠습니다. 나중에 길 가다가 또 마주치면 제가 얼굴은 기억이 납니다. 그 잠깐 봤는데도 너무 좋으셨어요. 왕년에 여자들 많이 좀 울리셨을 지금도 울리고 계실지도 키도 꽤 크셨던 걸로 봤는데 너무 제가 뇌활성이 안 됐던 상태여서 기억은 잘 안 나요. 아무튼 훌륭한 외모를 가지신 분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부러워요.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한 그릇 뚝딱 했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나가서 카메라 다시 켤게요. 방금 저 순대국밥집이었어요. 할매 순대국. 24시 영업이고요. 6,000원짜리 치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엊그제 홍대에서 먹은 9,000원짜리 순대국밥이랑은 비교도 안 됩니다. 이쪽 대리 떨어지면 한번 들러보세요. 성대시장이고요. 신대방 상거리역에서 멀지 않아요. 장승배기역에서도 조금만 걸어오면 있어요. 그리고 이쪽 동네 사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여기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느낌이. 저는 이쪽으로 이사 온 지 8개월 정도 됐으니까 잘 몰라요. 그리고 동네에서 안 노니까요, 저는. 자, 오늘 저는 운행을 별로 안 했습니다. 어제 운행하고 유튜브 편집하느라 시간을 다 보냈어요. 사무실 잠깐 갔다가 바로 집에 와서 편집하는데 너무 양이 많더라고요, 할 게. 확실히 촬영 양이 많으니까 손이 많이 가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네요. 그래서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나왔습니다. 원래는 운행을 아예 안 하고 편집할 거 아직 더 많아가지고 그거 하고 잘라 그랬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스키장 갔다 올 때 안양에 사는 친구 차 타고 갔다 왔거든요. 그 차에 제 보드 장갑이랑 뭐 헬멧, 고글, 그리고 보드랑 바인딩, 그러니까 그런 장비들이 다 실려 있어요. 근데 제가 장갑만은 갖고 내렸어야 되는데 장갑마저 두고 내려가지고 그거 날씨 많이 추우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친구 박달동 쪽에서 술 먹고 있다 그래서 그쪽 가는 콜 뜨면은 갈게 이러고 갔습니다. 집에 있다가 대충 챙겨 입고 나와서 거기 가가지고 그 근처 콜 몇 콜 타고 이렇게 서울 가는 버스 탔던 거였어요. 근데 그 버스에서 잘생긴 구독자분 만나고, 그리고 막콜 저희 집 앞에 오는 거, 이게 막콜은 아니고요. 그 전에 하나 더 있었어요. 상도동 가는 거 있어서 탔었는데, 아, 그 라이딩 영상, 그 콜이 상도동 가는 콜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봉천동 쪽이더라고요. 집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서 혹시나 집 근처 가는 콜이 안 나올까 하고 프로그램 켜봤는데 거기에서 있더라고요. 물론 라이딩 조금 했었죠. 봉천동에서 신림동까지 라이딩 조금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집 근처까지 오는 콜을 잡고 온 거예요. 이제 막콜이 대박이었어요. 아, 빛 좀 있는 데로 가서 촬영할게요. 빛이 너무 없습니다, 저희 집 근처는. 뭐가 대박이었냐면요, 그 고객분들 네 분 탔어요. 저까지 다섯 명 탄 거죠. 차량은 폭스바겐 제타였어요. 제타 고객분들이 이제 남자 세 분이랑 여자 한 분, 나이는 50에서 60 정도, 좀 더 많으면 60 초반까지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대화 내용이 압권이었어요. 대화 내용이 처음에는 뭐 이사님 어쩌고 뭐 이렇게 조금 무거운 얘기 나오다가 그 여자분 한 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분의 남편분께서 19금 얘기를 막 꺼내시더라고요. 그 얘기로 흘러가게 된 거는 그 다른 남자분이 뭐 운동 어쩌고 뭐 골프 어쩌고 낚시를 어쩌고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운동 너네는 집에서 하잖아, 이렇게 그 부부를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그 부부 남편분께서 받아친 게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저 있잖아요, 제가 있는 거는 신경도 안 쓰셨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제가 입에 담기는 좀 그렇고요. 이런 단어들을 꺼내면 19분 영상이 되어버리니까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안 서서 뭐 안 한다 뭐 이렇게 안 서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비아그라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고. 아, 그런데 갑자기 풍천 장어집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때마침 저 장어집 내가 단골인데 저거서 먹으면 빨딱빨딱 잘 뭐 이렇게. 네,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아, 그런 얘기를 이제 아내분 있는 데서 하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상황이 웃겨서 저도 웃었죠. 제가 웃어도 뭐 아무 신경도 안 쓰시고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장어 먹으면 빨딱빨딱 잘 쓴다고 막. 그냥 코미디예요. 현실 예능이고요. 너무 재밌어요. 웃기고 참 정말 별의 별 일이 다 있어요. 이거 말고도 오늘 첫 콜 그 박달동 쪽 가려고 탔던 콜이 한 60대 중후반 되시는 남자분이었는데요. 그분하고도 되게 즐거운 대화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또 팁을 2,000원 주셨고요. 이제 막콜에서는 또 팁이 3,000원 나왔죠. 오늘 총 5콜 탔습니다. 오늘 구독자분 만나서
따뜻하게 데워진 핫팩도 받고, 평소에는 제가 10콜 넘게 타니까 5콜이면 굉장히 적게 탄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많죠. 실은 어제나 그제나 엊그제나 10콜 이상 탈 때도 에피소드가 되게 많아요. 제 영상은 그걸 다 생략시킨 거예요. 그 썰 다 풀자면 영상 길이는 너무 길어져서, 편집 시간도 편집 시간이지만 보시는 분들이 너무 지루해지실 것 같아서 다 잘랐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하고 정말 재밌을 만한 그런 에피소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영상 보는데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편집하면서 제 영상 또 재밌게 보고 그래요. 일기장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동영상 시대고 이렇게 기록을 하나하나 남기니까 여러 가지로 저에게는 좀 의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은 유튜브를 저는 2년 전부터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시도도 한 적도 있긴 하고요. 유튜브라는 거를 계속 관찰만 하고 있다가 이렇게 컨텐츠를 대리운전으로 잡은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요, 어마어마한 에피소드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꾸준한 컨텐츠가 생산될 수 있다, 그거를 제가 캐치하고 이렇게 대리운전 컨텐츠를 잡았습니다. 하는데 생각보다 돈도 꽤 생기고요. 솔직히 유튜브님이나 그와 비슷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시는 분들은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고, 이미 그런 페이스북이나 다른 운영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하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채널들이잖아요. 그런 채널들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을 다루니까 저도 그런 컨셉으로 해볼까라는 고민도 했었고, 뭐 연애 고민 상담 이런 것도 생각을 했었어요. 또 나름 그쪽으로 조금 제가 네 여기까지만 슬슬 썰 풀게요 그런 거는. 그래서 뭐 연애 컨텐츠 이런 것도 생각을 했었었는데 괜히 머리 짜내야 되고 그게 또 좀 골치 아플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굉장히 동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어려서부터 산만하다고 얘 어떡하냐 이렇게 키워진 사람이에요. 이걸 또 장점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대리 뛰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고요, 즐겁고,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혼자 말하는 것도 완전 익숙해졌네요 지금은. 원래 좀 독특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무튼 저는 이제 복귀합니다. 오늘은 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날이고요, 자야죠. 잠도 한숨 안 자고 하다가 이제 졸음운전으로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저만 다치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이 타고 있는 고객분까지 다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운행한 거 자체가 좀 에러긴 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했고요. 지금 현재 시간은요 4시 28분입니다. 저는 또 집에 가서 잠 올 때까지 유튜브 영상 좀 만지다가 잠을 청해야겠어요. 그럼 오늘 콜 5콜은 탔으니까요, 아마 매출 7만 얼마 나온 것 같아요. 그거 대리운전 일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10일 대리운전 일지 보고 계십니다. 금일 운행은 총 5콜이고요, 총 매출은 78,000원, 비용이 좀 많죠? 4,400원. 버스를 3번이나 탔습니다. 대리회사에 공제한 총 비용은 14,600원, 그렇게 해서 총 순이익이 67,800원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